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뭐를 보고? 준수하다. 그 말은 아주 이 풍채가 빼어나다, 골격이 좋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애를 낳았고 교회를 처음 오면 항상 애들을 축복기도를 해줘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고요. 어려서부터 그거 참 다 달라. 이게 기도해보면 어떤 놈은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놈 있고, 어떤 놈은 그냥 자는 놈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요. 이렇게. 그런데 준수하다, 이 말은 내가 이해가 돼요. 어릴 때부터 골격이 좋다 이해되는데, 요게 좀 이해가 안 돼.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만. 애기 낳으신 분 흔들어 봐. 애기 낳은 분 안 낳았어? 애기 안 낳았냐고. 자, 애기를 딱 처음 낳았을 때, 막 나왔을 때 애기가 이쁩디까? 난 낳자마자 내 새끼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딱 나면 누가 그러더라고. 애기를 딱 나면 꼭 이티같이 생겼대야. 막 나서 이쁜 애기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있어야 돼.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모세를 딱 낳자 먼 아이임을 보고, 그게 그 모세가 그게 준수하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아름답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아, 보는 눈이 다양하구나. 그냥 이뻐서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렐루야. 내가 낳았을 때 그랬대. 왜 그랬나 봤더니 우회로 누나가 둘러, 내가 세 번째 아들로 나온 거야. 만약에 나마저 딸이었으면, 내가 똑같은 인물이었네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렇게 나니까 이름을 딸 그만이라고 짓더만. 그만이라고. 김 그만. 어떤 분은 후남이라고 짓더만. 네 뒤는 아들이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이쁘고 미웠고 하는 그 인물 말고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자, 지금 저게 탕자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까먹었어. 이제 먹을 게 없어. 돼지 키우는데 들어갔어. 그것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 얻어먹어. 그것도 못 얻어먹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돈 다 내버리고 아주 죽게 생겨갖고 온 아들이 이쁠까 미울까? 그런 아들이 이쁠까 미울까? 미운데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왜 그 아들이 사랑스러울까? 알아냈어. 알아냈어.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는 건 우리로 말하자면 뭘 했다 이 말이요. 회개했다 그 말이요.
회개한 자식이 아름답구나. 미끈하게 생겼어.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죄 속에 살아. 그놈은 이쁠까 안 이쁠까? 그렇지. 아하, 하나님의 보는 눈이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선지 안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얼마 못 살다 죽었어요. 에? 남편이 얼마 못 살고 죽었어. 갖고 이제 이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에? 에.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홀로 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84세를 살아. 예, 그러니까 이제 110살쯤 먹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뭐 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여자가 그렇게 있을 때 세계사를 보면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여선지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걸 써놨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뭔 충격을 받았냐? 자, 오늘 이 시대에 유엔이 모이고 테러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쏴대고 뭐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도 안 쓰고 바로 다인교회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쁠까 안 이쁠까? 바로 그거예요. 모세를 바라보고 예쁘듯 탕자를 바라보고 예쁘듯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꼭 예배 전에 하는 인사가 있어. 자, 한번 해볼래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남자는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여자는, 저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이 저 얘기가 뭔 얘기요? 씨를 말려라. 뭐를 말려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맞아, 나 인정해. 그런데 도저히 평등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에? 아무리 평등하다고 외쳐도 그게 뭐냐? 이거요. 한 여자가 열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거하고 한 남자가 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하고 같아 틀려? 에? 평등하다며. 에, 자,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한 여자가 남편을 몇을 두고 살아? 열. 한 남자가 부인을 몇을 두고 살아? 열. 똑같지? 똑같지 않아. 왜? 한 여자가 남편을 열 둔 여자는 1년에 애기 하나밖에 못 낳아. 신랑 10명 있어야 소용없어. 애기 하나밖에 못 낳아. 근데 한 남자가 열 여자를 데리고 사면 1년에 10명씩 낳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절대 평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다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누구는 놔두고 딸은 놔두고 누구만 죽여라? 하하. 그러니까 밭이 중요하다, 씨가 중요하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자, 저렇쯤 되면 에베는 모든 여자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그치, 하나님 딸나게 해주세요. 아들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꼭 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명한다. 고추는 떨어져 나오고 딸이 될지어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보니까 뭐예요? 아들이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응답이 안 된 그 일이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개 믿으며.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응답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줄 알아. 그것도 응답이라니까. 뭔 말 이해가 됐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자, 자식을 향한 사랑하고 임금님의 노함하고 부딪힐 때, 다시 말하면 임금은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부딪힐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에? 아니 이렇게 좀 설교를 그 속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봐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죽일 테요? 그냥 키울 테요? 에? 예,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임금님의 노함이 상충될 때 믿음의 사람은 뭘 선택할까?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님의 명령을. 아, 저게 엄마야. 할렐루야. 그런데 난 신기한 게 엄마라고 똑같지 않은가 봐.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살리는 엄마도 있고 개패듯 패가지고 죽여서 묻는 엄마도 있더만. 나는 거기서 이게 내 이런 생각, 내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게 그건 사람은 사람인데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금수 같은 사람. 아니 금수만도 왜? 금수도 지 새끼는 이뻐하거든. 그러면 나는 이게 되돌려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인데. 에?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런 사람. 그건 진짜 어쩌다 하나. 믿는 거 아니지. 그건 다닌 거지 그것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이혼과 재혼은 자유지만 나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할까.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게 그 엄마가 뭔 엄마래? 친엄마가 아니래잖아. 나는 좋아서 살고 나는 싫어서 헤어지지만 꼭 아셔야 될 게 그 싫은 아내도 애한테는 좋은 엄마고 그 싫은 남편도 애한테는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통용이 됐는데 요새는 그것도 소용없어졌어. 그냥 나 싫으면 막 그래.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런 자녀들이 탈선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받은 충격이 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묻어고 엄마를 두고 엄마라고 묻어고 엄마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하고 살기에는 어른은 이해한다지만 애들은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냐고. 그래서 누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하게 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하게 되고 기억력이 부족하니까 재혼한다. 3개월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뭐쯤 된 거요? 100일쯤 된 거요. 그 얼마나 이뻐. 문제가 생겼어.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들키면 가죽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3달 만에 어쩔 수 없이 100일쯤 된 거를 강물에다 어떻게 이제 버려야 돼.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엮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멀리 섰다.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시작.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시작.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대박자로 이제 그걸 해봐. 좋은 일을 좋게 보면 1등. 안 좋은 일도 좋게 보면 2등. 좋은 일인데도 안 좋게 보면 3등. 안 좋은 일을 안 좋게 보면 4등. 그렇지? 자, 1등부터 시작. 그거는 3등이요. 다시 시작. 그건 4등이고. 그렇지. 그게 3등이고. 하여튼 여러분은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사는 게 낫겠어. 예. 그 머리 가지고 도시로 괜히 나갔다가 도시 사람들이 다 돌라먹어서 안 돼야. 집에는 딱 여기가 맞아. 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도 중요하지만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도 중요한 거는 모세 엄마의 자세를 보면 모세 엄마는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 일이니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본 거요? 좋게 본 거요. 좋게 본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안 좋게 봐버리면 비관하게 되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지를 못하고 강물에 버리고 와서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안 좋은 일을 안 좋게 보면 모세야, 모세야, 애미 못 살겠다. 사랑하는 자식을 애미가 못 키우고 강물에 버려야 되는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겠냐. 야, 쥐약 남은 거 갖고 와라. 애미 먹고 죽을란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 그런데 모세 엄마는 걱정하지 않고 피관하지 않고 뭐해요?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거는 해보나 마나 믿음의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거 기도 없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또 나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도 목회하고 교인도 만나지만 연예계 종사하면서 세상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나. 근데 일반 삶은 그런다 치더라도 충격받을 일이 딱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더라고. 그냥 기도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마셔버리더만. 이 충격을 이길 힘이 없어. 그냥 마셔버려. 그냥 피워버려. 그래서 충격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충격 후유증으로 죽어. 그 충격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는 거라고? 기도. 근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신앙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모세 엄마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모세 어머니 만나서 물어보는데 이 계기도 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버리고 사는 애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놔두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모세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느닷없이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가고 싶어. 내가 전국에 그 여자 와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날 목욕 몇 번 했나 물어보고 싶어. 자, 그러면 목욕을 하러 왔으면 목욕이나 할 일이지 뭐라고 갈대밭을 거니러 여자는 싱숭생숭할 때 갈대밭을 거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목욕으로 가라 싱숭생숭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귀신이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에 나와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타심. 그러니까 저 롯과 가족은 자기가 나갔어. 천사가 끌어냈어. 하, 그거를 요한복음 6장 44절은 딱 이렇게 써놨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해줬다 이거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로 가라고 인도하는데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아니, 이러느라고 못 오는 건 괜찮아. 그건 이러니까. 그런데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못 온 사람 있지. 그 사람은 누구의 방해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받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끄는 사람인지 귀신이 이끄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간단하게 알지. 가는 곳과 하는 짓을 보면 알아. 가는 곳과 하는 짓을 보면 알아. 교회로 가라고 인도하는 귀신은 없지. 그치? 술집으로 가라고 인도하는 성령님은 없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기도원에 가라고 인도하는 귀신은 없어. 기도원에 가라고 인도하는 성령님은 계시지. 그런데 도박으로 춤추러 가라고 인도하는 성령님은 없어. 어떤 성령님이 도박으로 가라고 그래? 거기로 인도하는 건 누구요? 마귀 새끼지. 자,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원래 어디서 살아야 될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살아? 제정신이요? 에? 그렇지. 누가 인도했어 무덤으로? 어떤 성령님이 무덤으로 인도하겠냐 말이요. 이놈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사는 것뿐만 알아. 근데 내가 이거는 정신과 의사하고 아직 상담을 안 해봤는데 내가 추측컨대 정신 이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이야. 역지사지가 뭐예요? 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왜냐하면 잘 봐봐요. 저 사람이 내가 무덤가에 가서 거하면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이해되면 가겠어 안 가겠어? 이 악한 놈은 역지사지가 안 되게 하는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더 구체적인 게 있어.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만.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저대로만 보면 귀신이 걔를 물에다 뭐한 거요? 던진 거요. 근데 귀신이 사람을 물에다 던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던진 게 아니라 지가 뭐한 거요? 물 속에 자꾸 뛰어드는 게 지정신이요? 에? 아니 물 속에 자꾸 뛰어들고 불 속에 자꾸 뛰어드는 게 지정신이냐고. 이거 누구 정신이요? 근데 난 요즘에요.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가 가보면 막 편지가 수북이 쌓였는데 어떤 분은 얼마나 깨알같이 수십 장을 썼는지 내가 볼 때 쓰기도 힘들지만 읽는 나도 힘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쓰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읽는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써봐. 또 잊어버릴 만하면 편지 쓰는 사람 있어. 장경동은 듣거라. 나 여호와가 너한테 말하노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왜 그 이상한 여자를 통해서 말해. 그러면 내가 어이구 주여 말씀하시지 그럴까? 아 뭐 미친 것이 또 나왔나이다 그러지. 본인들은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단이 다 뭐 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미친 거야.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그러지. 응? 영적으로 미친 거야. 분별을 못해서 그러지. 응? 어차피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제정신은 아니요. 응? 왜? 아니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왔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뭐야? 미쳤어. 저녁에 또 갔대야. 그런데 성령님에게 미친 사람은 너무너무 열매가 좋아. 그런데 귀신에게 미친 사람은 너무너무 열매가 안 좋아.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남은 안다 그런 거예요. 열매로. 에? 자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뭐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한 놈이 누구요? 마귀요. 예수님 뛰었어 안 뛰었어? 거기서 간단하지만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유 진짜 오늘도요. 오늘도 우리나라 42명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매일 42명씩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스타일이 성경에 있는 것이나 너무 비슷해. 오늘도 자꾸 어디로 뛰어들어? 물속으로. 그게 한강이요. 오늘도 전부 높은 데서 떠내려. 어디요? 아파트에서. 빌딩에서. 오메.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에?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 이 얘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야. 누구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러니까 모세가 버려놓고 엄마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공주를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목욕을 하러 가면 목욕이나 할 일이지 몰라고 갈대밭을 거니로 거기다 상자가 있어. 자,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궁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 왕궁에. 그리고 갈대밭에 버려놓은 게 뭐가 좋겠어? 근데도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 이렇게 자꾸 그것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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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그때 천사가 모세 귀퉁배기를 때렸대. 뭐 하라고? 울으라고. 왜? 울어야 여성의 뭐가 통해? 모성애가. 자, 이때 공주가 이때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요거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면 사건이 복잡한 게 공주는 처녀인데 처녀가 애 키우면 소문이 뭐라고 날까? 공주 애 낳디야. 처녀가 누구 애기랴? 그건 몰라. 그러한 소문을 다 불식시키고 데려다가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누가 기도했을까? 그런데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나 봤더니요. 우리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서 뭐 해줬어? 기도해줬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냥 구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줬어?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봐봐 이제. 시작. 그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과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어미를 불러오니라. 자 이제 데려다가 키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젖이 없어. 응. 그렇다고 그 당시에 남양분유 서울분유 맘마 점프 없잖아. 그러니까 젖나는 여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그런 여자 소개시켜줄까요? 하고
소개를 시켜줘. 그게 또 모세의 친엄마를 들이대서 된 거예요. 이야,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인류 역사 속에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전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 박수, 박수, 박수.